오늘은 캔으로 만든 제 화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캔 화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올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다육이들이 태양열이 너무 뜨거우면 이제 뿌리가 많이 상하고 네, 고통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인데 제가 실외기에서 키우다가 화분 뭐 밖에 내놨다가 이렇게 만지면서 너무 이제 태양열에 달궈진 네, 플라스틱 화분을 만지면서 너무 뜨거운데 이거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네, 해봤는데 특히 검정색 플라스틱 화분은 흰색이나 뭐 다른 화분들에 비해서 뭐 되게 많이 뜨거워지고 왜냐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정색이라는 색깔이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육이 뿌리들이 태양열 때문에 이 화분 안에서 많이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을 좀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보통 이제 화분에다가 이런 호일들을 이렇게 감싸면 좋죠. 알루미늄 소재의 코킹 호일 이거를 화분에다가 이렇게 감싸주면은 화분 안에 차있던 그 열을 빼주고 또 열이 차지 않게끔 막아주고 그래서 이제 큰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킹 호일을 네, 싸주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미니 다육이 많은 경우는 이렇게 캔 화분으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다육이 뿌리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근데 만들고 나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빈티지한 느낌이. 근데 캔 종류가 참 많은데 색깔이 이렇게 빨간 게 약간 연두색이랑 초록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색깔 있는 게 별로다 그러면은 이런 은색. 저는 이게 어디서 난 건지 잘 모르는데 집에 있길래 쓴 거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캔도 있나 봐요. 네. 요거 괜찮고. 저는 코카콜라 캔이 예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빨간색 코카콜라 캔. 요거는 저희 남동생이 저녁에 치킨 먹을 때 같이 오는 캔이거든요. 독성 적혀있죠. 네, 늘 이렇게 막 아까 좀 찍어 놓는데. 근데 그때 여름이라 가지고 캔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찌그러진 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찌그러진 캔을 이렇게 막다 찍어 놨더라고. 남자애들 먹고 나서 팍 이렇게 하잖아요. 흰자랑 하듯이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이렇게 구석에다 쳐 놨더라고. 이걸 잘 펴가지고 해놨는데 이 구겨진 게더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구겨지면서 이 사이에 약간 이게 캔이 얇으니까 조금 다시 피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구멍들이 났는데 오, 좋더라고요. 구멍이 조금씩 나 있어요. 이게 흙을 빨리 마르게 해서 통풍이 좋더라고요. 이 화분이 이렇게 바닥에 닿잖아요. 그러면 구멍은 있지만 통풍이 좀안 되죠. 이렇게 바닥이 너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멍이 난걸 보고 네, 더 뚫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흙은 안 새요. 흙이 안 새. 그래서 그게 신기하고. 저는 흙이 새도 뭐 상관없다 생각해서 알루미늄이 그런데 왜 이게 좋냐면 열 전도율이라고 있어요. 열 전도율.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높은 게 알루미늄이거든요. 열을 전달하는 크기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을 빨리 빼준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차를 햇빛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조금 지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차 안이 되게 뜨거워있죠. 그건 이제 태양이 차 안에 있는 공기들을 데워서 이제 복사열인데 데펴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공기가 예를 들어서 35도인데 계속 그렇게 놔두면 80도까지 열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화분 안에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태양을 받으면요.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죽겠죠. TV에도 너무 더우니까 이 더위가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TV에 뭐가 나왔었냐면 선풍기 돌릴 때 선풍기도 오래 돌리면 모터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계속 하루 종일 돌리면 이게 뜨거워져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겠죠. 선풍기에서. 그래서 시원한 바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실험했었는데 이용된 게이 알루미늄 캔이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알루미늄을 사려면 비싸고요. 이렇게 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캔을 모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모터의 열들을 이 캔이 식혀주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웠는데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 화분에 뿌리들이 꽉 차가지고 화분 가리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또 분갈이도 빨리 하게 돼요. 왜냐면 성장도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고 이제 조금 더 큰 뭐 플라스틱 화분 같은 데다 심어주면 얘가 싫어하더라고요. 이 알루미늄 화분이 너무 좋았던 거죠. 저는 굉장히 그 알루미늄 화분을 좋아하고요. 잘 자라니까.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도 예를 들어서 밤사이에 영하 몇 도까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얼었겠죠. 그리고 이 냉기가 화분 안에 들어있거든요. 낮에 온도는 또 영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영상으로 빨리 이렇게 냉기를 빼줘야 되는데 일반 화분은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냥 시간이 많이 가야 그렇게 되고. 그런데 알루미늄 소재는 이 안에 있는 냉기도 빨리 빼줘요. 그러니까 바깥 공기랑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빨리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 알루미늄 소재의 그 화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 칩시다. 눈이 밭에 쌓여 있죠. 근데 밤사이에 꽁꽁 이제 얼어가지고 막 눈이 막 얼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또 온도가 올라가는데 눈이 잘 녹질 않죠. 이제 그거는 이제 눈덩어리 안쪽이 영하 몇 도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냉기가 뭉쳐져 있어서 잘 녹지 않는데 뭐 열 전도율이 높은 이런 알루미늄 소재를 뭐 갖다 댔다. 그럼 빨리 녹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또 마침 화분이 없었기도 했고 화분 가리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좀 좋잖아요. 그 알루미늄 캔 버리지 않고 냅뒀다가 화분을 쓰고 저는 미니 화분을 네,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참 아쉬운 거는 큰 사이즈의 알루미늄 캔이 없다라는 거. 큰 사이즈 그래서 거기로 옮겨주고 싶은데 없어서 요 사이즈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거. 그리고 큰 화분에 만약에 옮겼는데 너무 덥거나 또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는 이 호일 좀 감싸가지고요. 냉기나 열기를 네,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밑에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흙을 담아서 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을 조금 내주면 통기가 잘 돼요. 굉장히 살짝 이렇게 눌러놨죠. 알루미늄 특성상 유연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만들기가 쉬워요. 뭘 만들기도 편하고 막 딱딱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금속들이랑 좀 다르죠. 그러면 제가 화분을 한번 만들어서 다육이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알루미늄 캔에다가 이렇게 만들 거니까요. 요 윗부분을 이렇게 접을 거라서 약간 1cm 정도 여유를 둬서 자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먼저 칼집을 이렇게 내서 가위로 자르십니다. 네,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손 조심하세요. 약간 칼집을 이렇게 좀 냅니다. 한 1cm 정도.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이게 있죠. 이거. 이거를 떼실 수 있으면 떼시고요. 네, 손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 칼집 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접어요. 알루미늄이라는 이 금속은 자연적으로는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거 가공을 해서 이런 금속을 만들거든요. 알루미늄 원소는 자연 속에 많은데 이렇게 금속의 형태로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술력과 비용. 그래서 알루미늄이라는 이 재질이 비싸요. 이 알루미늄이 좋은 이유는 가볍죠. 다른 금속들과는 다르게 좀 가벼워서 비행기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가벼워야 되니까. 그리고 좋은 점은 이게 녹슬지 않죠. 그렇죠? 철이나 이런 건 녹슬어서 부식이 되는데 알루미늄은 그 겉면에 산화된 코팅이 자연적으로 되어서 부식되거나 녹슬지 않죠. 그래서 옛날 왕들은 알루미늄 된 식기를 사용했는데요. 금보다 더 귀했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보다. 그래서 귀족들이나 왕 같은 분들은 알루미늄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네, 좋고 식기로 사용했는데 서민들은 알루미늄을 못 쓰니까 차별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알루미늄은 기술이 발달해서 많이 만들어졌긴 해도 가공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렇게 접어주고요.
여기다 망을 이렇게 깔아서 화분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모양 말고 옆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로 이렇게 구멍을 네, 내서 가위로 옆으로 이제 넓게 네, 하시면 되고, 밑에다가 칼집 같은 거 내시면 네, 물도 빠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화분을 꾸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꾸기시면 됩니다. 꾸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구멍을 이렇게 아까처럼 뚫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살짝 피시면 되세요. 저는 꾸겨진 게 더 예뻐서요. 얘도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꾸겨졌죠. 더 심하게 꾸겨야 되는데 칼집을 이렇게 살짝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칼집을 이렇게 내주시면 통기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흙이 안 새요. 신기합니다. 이 알루미늄 소재가 유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월동자입니다. 제가 월동자 좋아하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작은 걸 샀나 봅니다. 제일 작은 화분인데도 화분이 커 보이네요. 자, 이제 깔망을 여기 안에다가 깔아주시고, 그리고 캔에 요 부분을 이렇게 저는 눌러줄게요. 구멍이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약간 받쳐주려고요. 깔게요. 잘 자라라고 저는 계란 껍데기를 좀 밑에다 깔아줄게요. 섞어서. 주물 해가지고. 다 되었으니까 자갈을 조금 깔아줍니다. 흙이 흘러나오지 않게 자갈을 깔아줘야죠. 네,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